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논의 테이블에 세 가지 방안이 올랐는데 강원도 선거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구 전망을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입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개방명구식 대선거구제, 현행 소선거구제 등 세 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본 안건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먼저 도농복합 선거구제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뽑습니다. 다만 농촌과 소도시는 지금처럼 지역구당 1명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현재 의석인 8석을 지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강원도를 대변할 비례의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수로 꼽힙니다. 두 번째로 대선거구제입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강원도를 예로 들면 선거구가 영서와 영동으로 크게 나뉩니다. 강원도 선거구 변화가 가장 큰 방안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다른 생활권의 지역 대표성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대 양당이 아닌 소수 정당에서도 강원도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선거구제입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춘천 자체 분구로 강원도 의석을 한 석 더 늘리고 강원도권 비례 의원도 확보하는 게 최상입니다. 실현되려면 인구가 적어도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한 특례가 마련돼야 합니다. 인구 기준 외에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결의문의 그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인 그 법안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자체 분구는 더욱더 현실화된다. 국회는 30일부터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합니다. 논의 결과 꼭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아닌 여러 방안이 섞인 선거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말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단일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첨예한 문제라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야자라고 불렸었죠. 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야간 자율학습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줄여 야자라고 하는데요. 학력신장을 중요시하는 신경호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녁 급식비까지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해진 저녁. 고등학교 교실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학교 안에선 학생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입니다. 1, 2, 3학년 남녀고를 합쳐 신청자는 370명. 전교생의 3분의 1이나 신청했습니다. 짧게는 밤 9시 20분까지, 길게는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자습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따로 이동할 시간이 들지 않다 보니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학교는 저녁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야자를 희망하는 학생이 코로나19가 심했던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나자 저녁 식사까지 책임지기로 한 겁니다. 조리 종사자는 물론 교사들도 야근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야자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건 학력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습관을 형성하게 해주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난다면 학생들이 대부분 학력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녁 급식 한 끼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6,600원.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이 저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급식만 무상 지원인데 앞으로는 이 저녁 급식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한 학생에 최대 8,000원씩 저녁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 추경에 올려서 통과되면 올해 6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소요되는 것을 추산해서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3월부터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고등학생의 30%가 야자를 신청할 경우 올해 필요한 예산은 170억 원. 강원도 교육청은 방과 후나 주말, 방학까지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학생에게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농업과 생명과학을 연결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의 풍부한 천연물 자원을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산업으로 키우자는 게 핵심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 연구소의 스마트팜. 신장 질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칼륨 상추와 상처 치유 성분을 크게 개선한 병풀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음식으로 섭취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을 메디푸드라 부르는데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통해서 건강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우리 몸에 좀 들어오면 좀 부담되는 성분들을 뺀다든지. 이 연구소에는 식용 가능한 식물만 500여 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도에서 채집한 것들로 각종 건강기능식품이나 약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숙취해소물질 기술이전이라든지 또 최근에 그 건강기능성식품 개별인정형을 인정받았는데 그 감나무 잎에서 그 안구건조증이나 안압저하 효과가 있는. 옥수수나 콩 등으로 기존 에너지 자원을 대체하는 화이트바이오. 인간의 질병을 약으로 치료하는 레드바이오와 달리 산과 바다에서 유래한 천연물 소재를 기능성 식품이나 치료 기술로 발전시키는 개념을 그린바이오라 부릅니다. 천연물이 풍부하고 연구 인력과 시설이 갖춰진 강원도에서 그린바이오를 육성하기 위한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그린바이오에 대한 관심과 육성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방대한 글로벌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농식품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네, 그것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농업도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천연물 소재를 발굴해 이를 표준화하고 스마트팜에서 키워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한 뒤 이를 제품으로 만드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연물의 효능 성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원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트팜이라는 기술을 10여 년 전부터 도입함으로써 원물 확보에서부터 산업화까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저희 연구소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밖에 그린바이오 벤처기업과 산업 육성 방안, 강원도의 천연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의 풍부한 농수산물을 활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는 천연물 연구와 그린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건강보험과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전국민 돌봄 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돌봄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공공의료 데이터 기반이 갖춰진 원주가 새로운 돌봄 정책 모델을 실증하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 가족, 사회와 단절돼 살아가는 장애인, 자녀와 가족 돌봄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이렇게 시설 중심, 가족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돌봄 시스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 돌봄 보장제도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돌봄의 부담을 떠안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 진료와 가정 간호, 복지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이 핵심입니다. 비현실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현직 국회의원과 장 차관 등이 전국민 돌봄 보장 실현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원주에서 첫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결국 일자리가 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고 그러면 생산이 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이 투자한 돈이 소득세를 내게 되고 거래세를 내게 되고 여기서는 법인세를 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회수가 된다. 그런 회수가 되면 또 이제 투자를 가이라서 사이클이 돌고. 특히 원주는 원격 진료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국민 돌봄 보장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인 재활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개발 및 산업화, 보건의료 정보관리 기록 인증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치매 관리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돌봄 관련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전 국민 돌봄 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한 입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는 활동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홍천군 두촌면의 한 마을에서 사냥 목장 건설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목장이 마을을 오염시킬 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목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군 두촌면의 한 골프장 진입로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축사 결사 반대가 적힌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축산시설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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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홍천군의 가축사육시설 허가를 받은 건 지난해. 골프장 인근 부지 1,200여 제곱미터에 체험형 사냥목장을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냥목장이 들어서면 가축분뇨로 마을 지하수가 오염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가축 사육시설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 현장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환경 오염물질이 나오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홍천군이 가축시설을 허가하면서도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골프장 농약에다 가축분뇨로 생활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조상대대로 땅을 일구며 자식을 키운 마을 어르신까지 고향에서 쫓겨날 처지에 몰렸습니다. 당장 이게 들었으면 외부로 나가신다는 분 있고 이건 홍천군에서 있잖아요. 주민 확보를 해갖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꾸로 마이너스 되는 현상이에요. 홍천군은 사냥목장이 들어설 부지가 주민 거주시설과 거리가 멀어 가축사육 제한지역도 아닐 뿐더러 가축 분뇨처리시설도 갖춰 허가에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분뇨 같은 경우에는 그 퇴비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처리돼 가지고 이제 그 다른 데 뭐 위탁 처리다든가 이렇게 좀 나갈 예정이고요. 업체 측도 사냥목장 부지가 과거의 주민들이 사냥을 키웠던 곳이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하실 때는 사실 뭐 어떠한 그런 환경적인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게 어떤 기업이 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오수라든가 뭐 해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사냥목장 건설이 중단될 때까지 국회의사당 항의 방문 등 상경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마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은 봄철마다 반복되는 독초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봄철 독초에 의한 식중독 피해는 이른 봄 싹이 막 돋아나고 꽃이 피기 전에는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곰취와 모양이 비슷한 동이나물, 산마늘과 형태가 비슷한 박새가 대표적인 독초입니다. 만약 독초를 섭취한 뒤 몸에 이상 증상이 올 경우 곧바로 토해내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선정한 걷기 좋은 명품 숲길 30선에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곳의 숲길이 뽑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우수 숲길로 선정된 인제 자작나무 숲을 비롯해 양구 해안면 오유밭길, 원주 중앙근린공원 숲속 둘레길, 정선 한골 숨바오길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정된 숲길은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 국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 가운데 산림 생태적,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숲길입니다. 강원도는 상습 가뭄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과 상습 침수 농경지의 배수시설 설치와 정비에 필요한 국비 85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용수 개발 사업 기본조사지구로 홍천 괜돌지구와 원주 문막지구가 선정돼 국비 379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배수 개선 사업지구로 강릉 송정운정지구, 철원 심벌지구, 원주 후용지구, 삼척 맹방지구, 원주 궁촌지구, 평창 이마지구, 양양 손양지구, 고성 도원지구가 선정돼 국비 473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 9,772건 가운데 4.2%인 409건이 아파트 화재로 집계됐습니다. 또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97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오는 5월 31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119 단지를 대상으로 피난 시설과 소방 시설 이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내용은 불법으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일명 상품권 깡 행위와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입니다. 또 등록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유통하거나 춘천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거래 모니터링과 시민 신고를 기초로 사전 조사를 진행해 부정 유통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 센트럴시티에 입점한 강원도 진품센터 강남점에서 우수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특판전에서는 강원 한우를 포함한 900개의 상품을 10에서 20%, 30% 할인 판매하고 강릉 연곡딸기 400g을 1,000원에 파는 이벤트를 갖습니다. 또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진품센터 마포점의 매장 명칭을 공모하며 당선자에게는 강원 한우 센트를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별 학력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AI와 개인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교수 학습 플랫폼을 2025년 3월까지 구축해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과 연계해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습, 가정 학습에 함께 활용하도록 운영합니다. 춘천 지역 5개 대학과 시민이 함께하는 대학 연합축제가 개최됩니다. 연합축제는 5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마임축제와 연계해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대학별 퍼레이드와 문화체육 행사가 펼쳐지고 취업과 창업 박람회, 대학생 포럼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2023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 춘천 창업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오는 5월 19일과 20일 이번 행사에서는 시제품 전시, 투자자 강연, 투자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춘천시는 창업 엑스포에 지역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판매하는 로컬푸드 창업 기업이 참여하고 각종 문화 공연도 함께 개최해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 12일 옛 캠프롱 부지 토양 정화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그동안의 토양 정화 작업 경과와 향후 일정,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3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원주시 환경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캠프롱 토양 정화 작업은 현재 조기 개방 구역에 대한 정화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정화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의료관광 특화 거점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현재 혁신도시 내 세인트병원을 운영하는 삼산의료재단과 2026년까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8개 이상의 진료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립에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재단은 특화된 진료 과목을 바탕으로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운영한다는 계획이고 원주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강릉역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강릉역은 동해안권 교통과 관광허브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2026년에 열리는 ITS 세계총회 등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기존의 버스, 철도는 물론 도심 항공교통,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태백시가 철암동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기술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4일 철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설명회를 열고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터실 산업단지는 사업비 382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철암동 일원에 21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광물 가공과 광물 자원 특화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철원군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2023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5억 원과 군비 15억 원을 투입해 철원 지역 자활센터 신축을 추진합니다. 철원군은 이번 신축으로 자활센터 사무실과 사업장, 교육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가 놓인 도시락 배달 사업단의 취사장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가 오는 31일 개막해 다음 달 2일까지 동강 할미꽃 거리와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축제에는 동강 할미꽃을 주제로 한 초등학생 사생대회와 6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짓기 공모전을 진행해 전시회를 열고 버스킹 공연, 할미꽃 타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정선 동강 할미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선이나 영월 등에서 자라는 한국 특산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